알바트로스 하려고 왔는데, 알바트로스 하면 여기 상금 있어가지고 알바트로스 왔는데 되려나 모르겠네요. 버팔고 원혼 되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오늘 아이언이 하나 새로 와가지고 윌슨 스태프라고 어제 잠깐 쳤는데, 이거 전 버전이 제가 있었는데 새 버전이 하나 와가지고, 윌슨 하면은 전부 다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쟤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하는데 일단 나중에 사용기나 아니면 테스트 뭐 이런 것도 올릴까 하는데, 일단은 제가 일단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윌슨 C100이라는 아이언입니다. 이게 되게 쉬운데 거리도 잘 나고 되게 좋더라고요. 아무튼 스프린터 한 게임. 아, 자달라고 요새 오늘 헬스를 다시 시작해가지고 몸이 뻐근해가지고, 특히 스쿼트를 하고 나니까 죽겠네요. 하신 일이 전혀 없는데. 일단 알바트로스를 위하여 나이스 샷. 열리면 안 되는데 다 맞춰야 돼. 무조건 스크린은 제가 말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퐁 띄우면 이렇게 갑니다. 무조건 띄워야 돼요. 일단 폴리논 위에도 있어가지고 그러면 폴리논 위에도 있어서 폴리논을 일단 노려보고 32. 지금 133m 거리에 파3홀입니다. 긴장 풀고 준비되면 차 타세요. 이게 거리가 많이 나니까 피칭으로 레디. 거리 딱인데 씨. 혼자 연습하러 왔으니까 쿼터보다는 웨지로 자꾸 띄워서 띄워서 세워놨는데, 내가 3.5면 많죠. 7미터고 이런 것도 만약에 러프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띄워야 이렇게. 아이고 씨. 아무튼 안 굴러갑니다. 레디. 풀컵 바로 보실게요. 에이씨, 어쨌든 연습이니까 대망의 알바트로스 홀. 아, 열리면 안 되는데. 약간 열린다 생각하고 싶다. 황진영상 프로님, 왼쪽 팀이 벙커를 조심, 회전을 조심하세요. 퍼파이브인데 원원이 돼서 만원 나겠다. 남은 거리는 32m입니다. 이런 것도 레디. 오르막이죠, 내리막이죠.
뭐 이런 것도 ready ready 띄워서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하면 아 이거 너무 선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쳐야 똑바로 보고 치시면 됩니다. 내리막 보고 치세요. 이것도 내리막이 엄청나죠? 4미던데 내리막이 3미더면 보이는데 이런 것도 아이씨 안 불러내려 프로님 퍼팅을 진행해 풀컷 바로 보실게요. 네트에 그냥 툭 누르면 뽕 뜨면 아이씨 몸 쪽 뜨거야 준비되시면 체크하세요. 아이언 테스트 해봤으니까 아이언을 쳐볼게요. 4번 아이언인데 이게 거리가 좀 많이 나서 아이언이 61 더 스피드 많이 나죠? 프로님 스윙할 차례입니다. 108, 110 피치 뒤로 이런 거는 오르막이 빠이네요. 레디 완전 본 뛰어가지고 아이고 오이씨 다행이 레디 공 뛰어가지고 나이스 치면 아 짤래 너무 뛰어 너무 뛰어니까 짤래요 왼쪽으로 할 것 같습니다. 오르막 보세요. 이거는 어포츠 로치라 생각하고 보통 이렇게 많이야. 이렇게 많이. 어드레스도 이렇게 서시거든요. 이 상태에서 어포츠라 생각하고 11m를 이렇게 보내면 뭐 오르막이니까 받아서는데 이렇게 쳤을 때 내리막이면 이게 줄줄줄줄줄 내려가거든요. 절대 스프린 어프로치를 이렇게 핸드포스트하고 치시면 안 돼요. 이번에 치실 69m 거리의 파5홀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한 후에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4번 아이언 TN 내려놓고도 그 거리가 나간지 한번 볼게요. 올려놓고 내려놓고도 거리가 차이 나는 거. 아, 이제 온 거야. 그래 에이씨. 잘못 맞지 찍혀가지고. 아. 번호 앞까지 30m입니다. 잘못 받은 게 7번을 왜 못 찾네. 아, 아무 생각이 없다 지금. 어쩐지 거리가 안 나간다 했다. 먹어. 찍히는. 다시 4번. 클럽 깊이 잘 모르고 찾아와가지고 다시 내려놓고 볼스피드가 4번 가지고 많이 나가는지. 많이 나오네요. 74. 벙커도 여기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그냥 페어웨이 저는 벙커 여기서 더 잘 치거든요. 그냥 공이 이렇게 떠있으니까 그냥 툭 걷어내면 이렇게 걷어내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핸드퍼스트 이래가지고 푹 찍으면은 핸드퍼스트는 무조건 별로 좀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국자 뜨듯이 이렇게 퉁 띄워가지고 라이가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rough 스크린을 안 쳐가지고
감은 없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그리고 어프로치는 요 페어웨이 매트보다 러프가 오히려 더 좋아요. 공을 밑으로 쑥 파고들기 쉬워가지고 보면은 내리막이 11에 마이너스 4면 거의 내리막이 두둑이 가거든. 그런 것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밑으로 쑥 박아나가가지고 쑥 이렇게 치면 아이고 좀 흘러가네. 아무튼 프로님 터치를 드립니다. 저는 오른쪽으로 반컵 정도 봤어요. Ready. 아이. 다시. 로비. 아 가보자. 378m 거리에 파4홀입니다. 연습 스윙 한번 하시고 준비되면 샷하세요. 그리고 이걸 아이언을 항상 이렇게 퉁퉁 찍어가지고 특히 롱아이언이 거리 안 나는 사람은 티를 이리 올려놓고 옆에서 옆으로 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치시면은 롱아이언 찍혀가지고 거리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티를 내가 골프전은 Ready. 골프전은 60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티가 이렇게 높죠. 그거를 아이언을 들고 옆에서 옆으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가 아닌 옆에서 옆으로 치는 연습을 하셔야지 롱아이언이고 우드고 드라이버고 잘 맞습니다. 거리가 납니다. 들고 티에 올려놔서 옆에서 이렇게 치실 수 있어요. 조금 잘 못 맞았는데. Fairway. 우리 많이 맞죠? 프로님 스윙할 차례입니다. Ready. 마찬가지 내려놓더라도 위에서 밑으로 간 옆에서 옆으로 옆에서 옆으로 그런 식으로 칠 수 있어야지 거리가 많이 납니다. Fairway. 프로님 스윙까지의 거리는 35m입니다. 이런 것들도 여기 라이가 왼쪽으로 내리막이고 라이가 많죠. 되도록이면 좀 뛰어서 붙일지 모르겠어요. 요새 스크린을 아예 안 쳐가지고 뭐 이분 치기도 해서 어려워가지고 아무튼 그냥 이런 식으로 제 스코어는 보지 마시고 저는 대강 치고 있으니까 뭐 점수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아 이런 식으로 스크린을 치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34m도 붙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숫자 개념이 없어져가지고 그냥 뒤에 공을 놓고 퉁 이렇게 걷어 올린다는 식으로 쳐야 스크린은 이렇게 쳐야 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가다가 서고 황진욱상 프로님 터치할 차례입니다. 똑바로 보고 치시면 됩니다. 또 그랬죠. 가끔씩 보면은 이렇게 가까운 거리를 했을 때 내리막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그냥 날 여기 날을 그냥 밑으로 툭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탁 요 정도만 탁 박아 놓으시면 알아서 퉁 떠가지고 2.8m 4m가 아이씨 이렇게 갑니다. 바다 서죠. 안 굴러가고 파3 고리가 황진혁상 프로님 지금 치시는 파3입니다. 준비되시면 착하세요. 야연이 오늘 처음 쳐봐가지고 그게 이제 좀 중급자, 초중급자한테 굉장히 치기 쉬워가지고 이게 느낌도 좋고 주저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뭐 고무 같은 게 되어있어가지고 느낌도 좋고 어드레스도 되게 편해. 저는 어드레스 Ready. 어렵게 나오면 싫어하고 Ready. 라고 했을 때 아 그냥 쉽게
공을 칠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습니다. 저는 왼쪽으로 한 클럽보다 더 봤습니다. 화면이 잘 나오나 모르겠네. Ready. 화면이 잘 나오고 있나? 자, 너무 세워졌네. 이런 것들 놓치면 보면은 5m의 내리막인데 왼쪽에 라인이 이렇게 있고 이걸 열로 돌리 보통 필드는 뭐 퍼팅을 하든 어프로치 하든 이쪽으로 앉아서 이렇게 싹 구르면서 이렇게 오는데 스크린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웨지한다 생각하면 그냥 밑으로 쑥 박아놓으면 이렇게 하다가 아 여기는 좀 굴러가네요. 좀 덜 떴네. 아무튼 그래도 41도 나왔죠? 41도가 저 정도 구르면은 왜냐면 저는 보통 오른쪽으로 공 하나 정도 봤어요. 오른만 보고 치세요. 보통 20m 내에서는 62도 쓰거든요. 예. 근데 62도로 했을 때 41m, 41도가 저 정도 굴러가면 웬만한 사람은 막 굴러가죠. 그래서 보통 한 40도 이상은 다 넘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가 이렇게 해서 찍어서 40m가 퉁. 46도 나왔죠? 네, 46도. 그럼 가다가 공이 있었죠. 왜냐면, 공을 세우려면 세울수록 자꾸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밀어. 벙커샷처럼, 이거를, 이렇게 깎는 게 아니고. 프로님, 이번에는 285m 거리의 파포홀입니다. 긴장 풀고, 준비되면 채 타세요. 발사각을 더 내일 올리려면, 약간 이쪽으로 와서, 이 날을 쭉, 이렇게 밀어 넣으면, 이렇게 안 깎아쳐도 날을 쭉 밀어넣으면 이렇게 좀 뜨거든요. 그렇게 쳐야 스크린은 굉장히 치기 좋습니다. 아이언 4번 아이언 Ready. 몸이 덜 풀려가지고 Fairway. 뭐 오르막인데. 오르막인데 4번이 뭐 200m 가면은 뭐 많이 나가는 거죠. 이게 푹 찍히면은 공이 붕 떠가지고. 19m 이런 것도 뭐 여기는 뒤가 오르막이라서 그렇게 막 뻥 뛰어 뻥을 해도 되는데 그래서 Ready. 저는 20m 안쪽은 무조건 뛰어서 간다고 치자. 뻥 뛰어서 아이고 잘래.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발사각 40도 이상으로 황진혁상 프로님 퍼팅할 차례입니다. Ready. 오른쪽으로 반컵 정도 봤어요. 나를 어이구 씨 너무 크게 발사각을 자꾸 올리는 위주로 가요. 황진혁상 프로님 퍼팅할 차례 끝으로 봤어요. 얘다 들어가라. 아우 또 못했어. 더블 보기 옆에서 계속 서네. 드라이버 한번 쳐볼까? 아, 요새 운동을 하고 나니까 거리가 안 나가지고. 오른쪽으로 이어서 339m 거리의 파포홀입니다. 가볍게 해치는 후에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71. Good shot.
차례입니다. 저도 뭐 아마추어의 체계 치고는 거리가 좀 많이 나는 편. Ready. 왜? 누구 있어? 아니야 없어요. 웃는데 뭐 혼자 말해? 동영상. 혼자 말해. 사장님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네요. 거리는 나는 편인데 그래도 막 볼 스피드 80 내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치는지. 우측으로 세 컷 받습니다. Ready. 갑니다. 아, 좀 들어가봐. Proceed. Four. 세상에 참 좋은 날이 많죠? 이 좋은 날이 계속될 수 있도록 MG가 함께합니다. 당신의 좋은 날, MG 생활금보험, MG 손해보험. 황진혁상 프로님 왼쪽으로 휘어진 172m 거리의 파4입니다. 준비되시면 차 타세요. 우측으로 두 컷 받습니다. 오른쪽 보세요. 그리고 이게 웨지로 할 때 보통 러닝 어프로치랑 높낮이도 생각해야 되는데 끼우면 높낮이 생각 안 해도 돼요. 12에 원래 7m만 오르막이 뭐 한 19m 퍼팅을 차야 되는데 웨지로 띄운다 생각하면 12m만 띄우면 내리막도 오르막 내리막 생각할 필요 없이 이렇게 치면 이렇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다 턴시도였는데 요즘에는 스크린 감각이 없어가지고 홀인원. 황진혁상 프로님 스윙할 차례인데 16m 거리에 파3 홀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을 위해 준비되면 차 타세요. 레디. 측으로 다섯 컷 받습니다. 오르막 보고 치세요. Ready. 5m도 뽕 뛰어서 뽕. 좋더라. Proceed. 35m 거리의 파4홀입니다. 긴장 풀고 준비되면 차 타세요. 해줘드니까 미드 잘라가야지. 드라이브 한번 쳐봐야겠네. 어차피 4번홀이면 해줘 들어가서. 아, 목 앞으로 뒤로 해서 퉁 던지는 거 살살 치는 걸로. 그냥 세게 말고 목 앞에 뒤에 퉁 던지기 자세 연습하는 거. 로 살살 쳐볼게요.
69 나왔죠? Rough. 볼스피드 69. 컨디션 프로그램 스윙의 차이입니다. 엄청 들고 다니거든요. 저는 50도, 54도, 58도, 62도 4개 또 비장의 물기로 68도도 들고 다녀요. 아마추어니까 뭐 14개 넘어도 상관없으니까 68도 이거는 진짜 매우 빠름에 막 내리막이 있을 때 절대 공을 못 세울 때 남들은 못 세울 때 저는 이제 68도 이걸로 원래 72도짜리가 있는데 아무튼 68도 이걸로 그냥 밑에만 잡아 넣으면 이런 식으로 발사각이 그냥 슬슬 쳐도 46도 이상 나오고. 황진혁상 프로님 퍼팅의 차례입니다. Ready. 풀컵 좌측 뽑고 발사요. 이렇게 총 집어 넣으면 이렇게 42도. 68도짜리입니다. 68도. 72도는 72도 치면 발사각 60도 이상 나오고. 황진혁상 이번 우주 3m 거리에 커플입니다. 스윙 한번 하시고 준비되면 샷하세요. 멀리 멀리 날려보겠습니다. 잘 찍고 있나? 풀컵 오른쪽 끝 봤습니다. Ready. 준비되시면 차 타세요. 예전에 막 스크린 15도 이상 치고 이럴 때 찍으면 잘 쳐 보이겠는데 지금은 엄청 못 쳐 보이죠. 뭐 퍼터도 안 하고 웨지로 하니까. 자, fairway 220. 황진영상 프로님 스윙컵까지 19m입니다. 다시 Ready. 오른쪽 왼쪽 살살 오른쪽 왼쪽. 아이씨 너무 찍혀맞아. Rough. 황진영상 프로님 스윙컵까지의 거리는 23m입니다. 제가 잘못 친 게 아니고 이게 고무 매트라서 찍히면 거리가 한 30m 줄어요. 22 늘어나고 자신 있게 오르막은 상관없는데 그래 내리막이를 생각하고 22m 이런 거 러프 포함 자신 있게 붕 띄워야지. 자신 있게 이렇게 띄워야지. 이렇게 됩니다. 어중간하게 띄우면 또 거리가 안 나거든요. 자신 있게 붕 띄워요. 퍼파이브 알바트로스 기회가 더 있어서. 황진영상
220에 아 예매한데 예매한데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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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도로 자신있게 이것도 붕 띄워서 자신있게 아이 이게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짜려가지고 순간 자신이 없었네요 꿀컵 우측으로 한컵 받습니다 Ready 밑으로 올해는 좀 하자. 이번 143m 거리에 파3홀입니다. 긴장 풀고 준비되면 차 타세요. Ready. 올해는 좀 하자. 저는 오른쪽으로 한 클럽보다 더 봤습니다. 오른쪽 감안하세요. Ready. 저것도 원래 퍼트로 치면은 뭐 눌러보면은 이렇게 쳐야 되죠 이렇게. 그리고 또 저쪽으로 내리막이니까 매우 빠릅니다. 이런 거는 엄청 나고 이것도. 안 쓰죠? 아 서죠? 뛰어니까. 16 홀컵 좌측으로 반컵 받습니다. 이런 것도 엄청 어렵죠. 하나, 둘, 자, 이렇게. 자, 굴러 내려가지 않으니까. 파이다. 다시 알바트로스 한 번 더 있으니까. 여기는 460m 거리의 파5홀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한 후에 준비되면 차 타세요. 거리가 안 나네요. 온몸에 물이 걸어가지고. Rough. 알바트로스
알겠습니다. 프로님 퍼팅의 차이는 Ready. 좌측으로 한 컵 같습니다. 한 컵. 한 컵 이런 게 어렵거든요. 여기서 왜냐면 비전은 안 좋은 게 여기 일직선으로 선이 있으니까 내가 한 컵을 몰래도 무의식적으로 선으로 치거든요. 이렇게 직으로 가는데 이런 거는 이제 눌러보면은 요만큼 요만큼 요렇게 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만큼 정도 각도만 페이스 각도만 딱 틀어서 직으로 밀면 그게 훨씬 더 좀 쉽더라고. 지금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한 컵 이렇게 보고 한 컵 이렇게 밀기보다는 직으로 딱 서서 그냥 페이스만 좀 다 넣어가지고 툭 밀면 이렇게 나이스 이거. 안타깝네요. 봐봐요 어디까지 나가는지 세게 쳐볼게요. 프로님 스윙홀은 318m 거리에 파4홀입니다. 연습 스윙 한번 하시고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한 번도 제대로 맞은 적은 없는데 5, 6, 234, 62, Rough. 63 나왔어요. 황진육산 프로님 스윙홀까지 133m입니다. 오르막 황진육산 프로님 스윙홀까지 363m가 파4홀입니다. 준비되시면 차 타세요. 따나이 형보다 한 10m 더 나가서 63 정도까지도 나오네요. 잘 맞으면 아이고 씨. 한 번 잘 맞으면 다음에는 잘 맞질 않아. 아무튼 나중에 요거 아이언 페어웨이 연습장 가서 제 연습장 가서 알려드릴게요. 스윙홀까지 남은 거리는 141m입니다. 오르막 7m 보세요. 오케이. Ready. 하나, 둘. 어깨만 탁, 탁. 아, 잠깐만. 57번이 얼마냐고. 에이프릴 황진영산 프로님 퍼스널 트레이너 홀컵 좌측으로 한 클럽을 하나 더 봤습니다. 오르막 보고 주세요. 퐁 뛰어오는 정말 미친듯이 뛰어오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칠지 모르겠지만 21m 나왔네. 57도 나왔죠. 황진영산 프로님 퍼팅을 처리입니다. Ready. 홀컵 왼쪽 끝 봤습니다. 시도 한다. 황진영산 프로님 홀컵 우측 끝으로 가볼까요? Concede. Double bogey. 이걸 안 하고 싶어. 골프장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골프장에서 좋아요. 로딩 중입니다. 어깨만 탁 해서 잘 설쳐 볼게요. Ready. 잘 설. 방향성이 직으로 잘 가서. Ready.
Ready. 굉장히 치기 쉬워요. 이거를 만약에 티어 올려놨다 생각했는데 위에서 밑으로 Ready. 다운블로 친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공도 거리가 안 나가. 안 나가죠, 거리. 다운블로 치면. 그러니까 Ready. 살살 치더라도 옆에서 이렇게 칠 수 있어요. 옆에서 옆으로 치면 약간 감거든요. 그러면 슬라이스도 안 나요. 훅이 나면 훅이 났지. 위에서 내려 찍으면 위에서 Ready. 내려 찍으면 이렇게 슬라이스 나요. 옆에서 옆으로 치면 이렇게 약간 감는 스윙이 돼서 Ready. 열어요, 후기.
슬렁 쳐도 Ready. 머리가 갑니다. 슬렁 갖다 대고 200원 가니까 슬렁 갖다 대고 그리고 말한 어깨 왼쪽에서 오른쪽만 타고 하고 옆에서 옆으로 치고 왼쪽에서 오른쪽만 타고는 요것만 해도 Ready. 그냥 이렇게만 쳐도 200원 넘게 가죠? 방법이 200 이상 간 200도 못 나가는 사람은 방법이 세게 Ready. 절대 세게 치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 그냥 어깨만 탁탁 하고 옆에서 옆으로만 탁 받다 대면 200 이상 가니까 방향성도 뭐 좋죠? 위에서 내려 찍으면 방향성이 안 좋지. 그래서